마지막으로 강한 코멘트. 오늘 윤겸 전문가, 혼란 증시 속 정부 정책주다. 네. 혼란한 증시 속에 정부 정책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인데요. 제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. 인프라 투자, 미국과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것들, 이 소재 산업재를 주목할지 아니면 좀 많이 하락한 성장주 가운데서 뭐 배터리주라든지 이런 걸 볼지 의견이 궁금했는데 정부 정책주 뭐가 있을까요? 네. 뭐, 정부 정책주는 뭐, 우주, 항공, 로봇, 뭐, 탄소 중립에서 친환경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의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100대 정책 과제에 또 포함이 돼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그장 속에서도 그래도 진주 종목은 있기 때문에 진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이 이제 인플레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또 완화되고 둔화되고 어떤 정점을 지나서 증시가 되살아날 때그 진주 종목이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혼란 증시 속에서 정부 정책주다라는 걸 주목하자라는 표현을 좀한줄 남겼고요. 어제 뭐 뉴욕 증시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3%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미 경기의 또 판단 지표의 근거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. 국채금리 10년물이 상당히 중요하죠. 3%가 넘어가면 이제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또 평가를 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고요. 또 내일 10일 날 이제 소비자 CPI가 발표됩니다. 또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미 증시의 변동폭이 상당히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이 돼서 이걸 또 예의 주의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. 중국도 지금 소비자 PPI하고 생산자 PPI가 또 발표가 됩니다. 아직 그 수치가 안 나온 거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됐는데 지금 중국 상황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. 물론 봉쇄가 풀려서 해제에 의한 기대감과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금 중국인들도 소비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중국 정부가 또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도 이런 이제 그 내수 부분이 지금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. 또 중국이 너무 이제 봉쇄 위주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리커창 부총리가 또 그런 그또 소신 있는 발언을 해서 봉쇄만이 지금 뭐대그 봉쇄만이 해결책은 아니다. 봉쇄로 인한 피해 여파가 너무너무 컸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그 원조국이라는 오명을 씻으려고 지금 가진 노력을 합니다. 그것도 하나의 수치고 근데 세계적으로 또 사과의 또 표현도 안 하는 그런 또속 좁은 좀 대국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중국도 지금 내부 상황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표 발표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오늘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지수 선물 옵션, 또 이제 이제 기타 이제 선물 옵션에서 네 가지, 네 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또 이제 오늘 또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지표 발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의주시하면서 또 증시를 대응해야 될것 같고 또 이제 증시 변수로는 지금 뭐 말씀 그 앵커님께도 얘기하셨지만 그 130달러 원유를 돌파해서 140, 150달러까지 갈 거라는 이게 또 인플레하고 연결되면서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이제 기업 유지 매출하는 부분에 상당한 지금 부담을 주다 보니까 이게 또 증시에 또 곧바로 연결되는 부분. 그래서 이제 그 수치까지는 올라가지 않길 바라는 누구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고 해서 요 원유값 그 폭등 부분을 갖다가 또 민감하게 또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말씀드린 CPI 중국 미국 발표 부분을 갖다가 변동성을 갖다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서 증시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좀 시황하고 코멘트를 한줄 말씀드리고요. 제가 이제 관심 섹터로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주 시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세제라든지 R&D라든지 인력도 반도체 부분 또 인력 공급난이 심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서 인력을 양성해주겠다 정부가 가진 이런 혜택을 해서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뒷받침해주면 이런 관련 종목 섹터에 그래도 비중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뭐 항공 로봇 방산 AI 뭐또 바이오라든지 또 친환경 탄소 중립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에서 옥석거리기를 잘 해가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갖다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잘
펼쳐가고 예의 있게 좀 체크해 가면서 증시에서 이런 관련 중심 섹터 테마를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